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대희치 이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요. 자, 그게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과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임의대로 설정을 한 것이고요. 어떤 현실적인 성적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마음대로 지금 현재 적어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작년 합격 기준으로 선생님이 상담을 지금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수에서 자, 어떤 학생의 성적이 스와트라는 이름이고 학교는 스와트 고등학교, 국어는 68점에 4등급, 그리고 백분위는 64%, 수학은 안 하고요. 자, 영어는 74점으로 인한 3등급. 자, 그리고 윤리와사상 35점, 한국지리 40점, 한국사 25점, 나의 내신 성적은 5등급, 출결은 상이라는 가정하에 이 스와트의 학생의 입력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현재 성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국민대학교 스포츠 교육 43등급이죠? 이 43등급에 나의 성적이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자, SWAT라는 학생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이 학생의 43등급의 성적은요, 338.66점이 나오게 되고요. 내신 성적은 5등급이라고 가정했더니 199.5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작년 커트라인 기준 890점 이상을 받으려면 나의 실기 기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0m 항목 달리기가 13.4초 남학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점인데요, 14.0초로 해보겠고요. 윗몸 일으키기가 77개 만점이지만 70개라고 해보겠습니다. 제자리 몸일으키기는 285cm가 만점인데 만점으로 잡겠고요. 그리고 매듭심벌 던지기는 12m가 만점이지만 11.5m로 저희가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된다면 878점으로 현재 불합격이라는 성적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성적에서 14초, 70개, 285, 11.5m. 자, 이 성적에서 이 890점을 맞추려면 윗몸 일으키기만 3개를 더 향상시켜 보겠습니다. 73개.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매듭심벌 던지기를 11.8m를 던진다고 가정한다면, 자, 보이시죠? 898점으로 충분히 합격이 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낮춰볼게요. 72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요. 국어 백분위 64%에 영어 3등급 기준에 제자리 물리뛰기는 285 만점, 매듭심벌 던지기는 11.8m, 윗몸 일으키기는 72개, 20m 암묵 달리기는 14초 플랫으로 인해서 국어, 영어 43등급에 최초 합격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대학이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또 한번 설정을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와트는 현재 이런 식으로 저희 학생들의 대학을 진학을 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합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또 궁금한 대학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